중간고사 시험이 있는 날, 인기 스타가 됐지만 학교까지 쫓아온 카메라가 아직 쑥스럽기만 하다. 3학년 8반, 진이는 핑클 멤버 중 유일한 고3으로 수능 시험을 앞둔 입시생이다. 바쁜 일정에도 이동하는 차 안에서 틈나는 대로 시험 공부를 해왔지만 수업을 많이 빠진 탓일까? 오늘은 좀처럼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. 성격이 굉장히 명랑하고요. 또 사교적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도 많고 학교에 왔을 때는 여러 친구들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학생입니다. 뭐? 너 혼자 찍은 거 있잖아, 사람. 아, 검정색 옷 입고 찍은 거? 군방 아줌마. 너 와서 사진 산다는 사인해줄 거 같아. 나? 나 사진 샀다고? 아, 나 담임선생님 사인해드리려고. 뭐냐, 이거? 오랜만에 진이를 만난 단체 친구는 부탁받은 사인 노트를 내밀었고, 매점에서도 역시 후배들의 사인 공세는 계속된다. 치마, 아니, 치마 아니야. 치마 시험이 다 끝난 탓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교정에 앉아 군것질도 하면서 여유를 가져보는데. 아야, 구라야. 튼튼한 다리 때문에 치마 입기를 싫어하는 진이를 놀리는 친구들의 농담도 즐겁기만 하다. 야, 다리 좀 해. 아, 연기로. 어? 공부 아니? 응. 포지 언니가 문제 사가지고. 과는 정했네. 과? 연구내과 가야지. 뭐야, 하는 거 있어? 응? 하는 거 있잖아. 학원 같은 거. 학원 못 다니니까. 학원 못 다니니까. 수능은 몇 명? 효련이와 연구녀과잖아, 지금. 아. 그래서. 어떻게 배우는 게 있어? 좀 가르쳐줘, 그냥. 뭐 어떤 거 나온다, 뭐 그런 거. 근데 너 공부는 잘했잖아. 친구의 말처럼 가수 활동을 하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만, 진이는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다.